안녕하십니까. 하고 JB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좀 시간이 늦었죠? 밤이에요. 오늘도 들려서 이것저것 할일 하고, 커피 한잔하고, 조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려고, 씻고 이제 커피 한잔 타서 앉았습니다. 이 앞편에, 예고편을 뭐 어디 갈 것처럼 이렇게 찍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이게 아는 분들하고 이제 연휴에 여행 겸 이렇게 뭐 라운딩 계획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썩그 여유롭게 잘 치는 편이 아닌데, 카메라 들고 뭐 유튜브 하겠다고 그냥 카메라하고 다 준비하고 갔다가, 아, 여기는 괜히 민폐되겠다, 찍으면. 그래서, 그거는 못 찍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어기게 됐습니다. 뭐, 용서를 구해야죠. 약속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건 못 찍었고요. 오늘, 아까 오자마자 이제 제가 상추, 이제 먹을 만큼 자랐어요. 상추 먹을 만큼 자란 거 하고, 깻잎은 이제 아직 좀더 자라야 되고요, 키가. 그 다음에 오이는 제가 이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서 이거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과일들 냉해 입듯이 오이가 예민한 날씨에 많이 얼었어요. 그래서 얼은 것 중에 이제 죽은 것도 있고, 살아있어서 아마 클것 같은 것도 있고, 또잘 견뎌서 몇 개는 또클 거, 잘클거 같아요. 그리고 뭐 고추하고 토마토는 다행히 별큰 피해 없이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앵두, 왕앵두도 이제 조그맣게 열매가 매달려 있고, 천도복숭아하고 복숭아 뭐 이런 종류들이 콩알만하게 이제 열매들이 열려 있는데, 그 천도복숭아는 조금 덜한데, 복숭아가 그 잎이 막 이렇게 오므라들고 붉게 변하는 그 무슨 병 이름이 있던데, 그 병이 유황희석액으로만은 안 되네요. 약을 안 치면 복숭아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 찾아보니까 약을 안 치고는 많이 힘들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복숭아 저 커서 열매 맺히기 시작하는 게 3년 차인데, 올해도 아마 제가 볼때 복숭아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제가 복숭아에 욕심이 있으면 최소한의 그 약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화단은, 오늘 화단을 안 찍었네요. 근데 작약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작약이 아주 이쁘게 폈고, 여기는 커피 나오면 지금 기대가 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커피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할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뭐라도 할 일이 있고 해야 되고 손이 가고 그렇지, 매일 앉아서 이렇게 밖에 쳐다보고 이러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전에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시고 있던 사장님이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얘기 끝에 같이 이렇게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서 남자들이 다 이런 그뭐 텃밭을 좀 하고 시골 생활하는 로망이 있는데, 이제 조금 집도 좀 좋게 짓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가신대요. 그리고 이제 막 처음에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처음에 이사 가면 어차피 정리가 다돼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이런 생활이 좋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살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거미줄, 뭐 벌레, 먼지, 풀. 뭐 여기 생활의 반은 여름에 이제 풀을 베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전원생활, 이것만 꿈꾸고 있다가 와서 막상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빠른 분은 1년, 조금 버티시는 분은 2년, 그 정도 하다가 다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친구들 불러서 이게 좋은 공기에 술 한잔 하는 거, 고기 구워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이 1년 아니라 6개월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저도 뭐 이걸 미리 알고 해본 건 아니지만, 6년째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누가 가라고도 안 하고, 오라고도 안 해도, 와서 제가 해야 될일 찾아서 하고, 뭐 이렇게 또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간간이 들리는 뭐 벌레 소리, 새소리, 또뭐 동네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차 한잔 하는 여유가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저는 이제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는 집으로 가족들한테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같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